극장에 불이 켜지면 손끝이 움직이고 발끝을 움직이며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혹은 순수한 내 마음속 감정을 오롯이 담아낸 몸짓이 몸이 가진 가능성 그 자체라고 불리우는 춤, 무용. 이곳 무대에서 자신의 몸으로 만드는 다양한 선들로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인간다워지며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사람. 이형, 춤으로 꿈을 이어주는 사람.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도 춤을 업으로 삼아 수십 년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봅니다. 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춤서리 무용단. 코로나19에도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러 오고 있네요. 저 정말 어릴 적 꿈은 가수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가수가 꿈이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제 친동생, 여동생이랑 보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고 저희가 아마 저희 동생이랑 그 환갑잔치 이런 데 초청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꿈들을 조금씩 꿔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진로를 선택해서 현대무용을 하게 돼가지고요. 대학을 그쪽으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전공까지. 그 이후의 삶은 당연히 무용가이겠지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을 하고 제가 졸업과 동시에 그 대구 시립무용단이라는 단체에 입단을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용수로서의 활동을 3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안무를 주는 거에 대한 댄서의 모습도 좋지만 내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안무를 해보고 싶다. 나의 춤을 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해져서 그래서 연출과 그리고 교육적인 것까지가 병행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함께 활동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이돌 그룹의 오디션까지 이젠 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신 것 맞죠? 지금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홍지서입니다. 매력적인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친구 같아요. 그렇죠?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진서양 너무 잘 봤어요. 엄청 긴장됐을 텐데 너무 자신감 있게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고 잘 봤어요. 코코 지원은 누가 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무대하고 촬영한 거를 보고 정말 멋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무대를 한번 서보거나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피드백을 조금 해주자면 아쉬운 부분이 박자가 조금 살짝 빠른 것 같은데 긴장한 것 같아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춤서리에 와서 코코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꿈이 뭔지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 TV를 봤는데 아이돌 가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꿈은 아이돌 가수였는데 유튜브에서 우연히 코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코코에 합류되면은 정말 멋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아이돌 가수가 꿈입니다. 끼가 되게 많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제가 봐도 조금 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애가 이제 좀 약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막 그렇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번에 첫 이제 일요일 날에 촬영을 하는데 미흡한데도 잘한다, 수빈아 잘했다, 격려 엄청 잘할 수 있어, 이거 하고 나면 더 잘할 수 있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감이 없던 아이도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표정이나 뭐 율동 같은 게 훨씬 더 이제 더 잘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 꿈이 이쪽으로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고 싶었었고 그럴 수 있는 곳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넓어졌고 다양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세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많이 알려주고 교육하고 또 저의 꿈이기도 했던 것들을 친구들한테 투영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서 본인도 어릴 때 꿈은 가수였는데 이젠 그 꿈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어린 후배들이 조금은 더 쉬운 길로 경험하고 준비해보며 때론 실패할 땐 위로로 성과를 이루어내면 따뜻한 축하로 격려하기도 한답니다. 아이돌 가수, 춤꾼, 기성세대들의 좋지 않은 시선에도 그 아이들이 가지는 꿈에 대한 열정. 춤에 대한 열정을 알기에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지치지 않고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며 많은 무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춤서리 무용단 지역예술가 이현 대표. 정말 지역에서도 아이돌 댄스 그룹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카메라 더 보세요. 자, 지금 카메라를 더 많이 봐줘야 돼. 내려요. 자, 지금 음악 틀면은 에너지 아끼지 말고 힘껏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5, 4, 3, 2, 1. 오케이. 줄 맞추고.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남자친구의 사업 좀 더 신경이 쓰이네요. 스케일 있게 여러 명 하고 할 때는 함께 하는데 어머니들이 너무 전문가처럼 잘해주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좀 깜짝 놀랄만한 예상들이 많아요. 그 조명 나중에 켜져 있을 때 조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번에 첫 촬영할 때 좀 조명 바깥쪽에서 춤 많이 춰가지고 이게 표현 좀 안 됐어. 얼굴 조금 그늘이시고.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파이팅. 잘하자. 자, 우진아. 포즈. 오케이. 더 머리 조금 더 이렇게 시선 조금 더 당길까? 맞지? 뮤직비디오 촬영에 포스터 촬영. 정말 아이돌 그룹 만드시는 것 같네요. 이따 봐봐. 될 것 같아요. 약간 눈빛은 보여야 돼. 그래서 너무 머리를 가리지 않게끔. 이곳에선 걸그룹이 신곡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연습 장면 한번 살짝 보실까요? 코코는 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구성되어 있는 키즈 댄스 그룹인데요. 본인들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뭐 아이돌을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걸그룹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져서 직접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앨범을 제작을 해서 발매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친구들의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데뷔! 비콰이어 첫 시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악 주세요. 애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공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다양한 케이스로 연습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격 좋은 거.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효린이 표정이 좀 많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집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 노력하는 게 보이네요. 조금 연습할 때 한 두 명씩 정도나 세 파트 정도 나눠가지고 초등만 위주로 해서 애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서로. 그래서 뭐 같이 피드백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연이 나올 때. 이때 강렬하게 간격 맞추세요. 지금 요 부위, 지금은 좀 괜찮네요.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네, 예전 쪽에. 간격.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처음에 우리 그 안무 나가서 그 점검했을 때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의 디테일도 좋아졌지만 사실 이거는 팀으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 팀의 디테일이 좋아진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려면 사실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체력을 키워서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잘 먹고 더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코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코코 비카이어 화이팅! 그 코코에서는 저는 디렉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아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의상이라든지 뭐 안무라든지 어떻게 연습을 하고 보여지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을 많이 하고 또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수의 꿈을 가진,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진, 무용수의 꿈을 가진 모든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이현 대표. 어린 학생들이 꿈을 향해 신나게 땀과 눈물을 흘리는 현장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주말 동안에 그거 내드렸으면 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 고등학교 때 뮤지컬에 이제 오디션을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디션을 개최했던 데가 춤설이었고 저는 이제 부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무용과로는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춤을 조금 오래 쉬면서 또 계속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했지만 다시 이제 천천히 쌓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이제 춤으로 꿈을 꾸는 친구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뭐 스킬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코로나19에도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일단은 워낙 이 지역에서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좀 앞서가시다 보니까 앞서서 이렇게 좀 길을 닦아 오셨다 보니까 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찍이 자리를 잡으신 것부터 해서 어린 친구들을 대하실 때 태도라든지 너무 뭐 롤모델로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강사를 계속 해나갈 입장에서 배울 게 되게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또 이렇게 좀 욱할 때도 있고 뭐 얘기해 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항상 믿고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쉽진 않은 길이지만 같이 좀 최대한 즐겁게 밝은 방향 찾아서 좋은 결과물 같이 만들어냈으면 끝까지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고민들도 잘 들어주시나 봐요.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많이 재밌게 학원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된 거 치고는 적응도 너무 잘하고 생활도 너무 잘하고 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춤추는 게 좋아? 네, 엄청. 근데 뭐 춤적으로 힘든 건 없어? 아무래도 이제 개인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틀릴까 봐 좀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살짝씩은 있는 것 같아요. 세은이 만날 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연습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 특히 개인무는
자기만의 어떤 작품이니까 모니터를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울 보고 연습만 할 게 아니고 영상을 좀 찍어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장점적인 거 단점적인 거를 보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 그렇게 하면 많이 늘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 춤 연습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 외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오늘은 저희 IDCP 입단식인데요. 올해 새롭게 참여하시는 원장님들과 기존에 함께 활동하는 원장님들의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터내셔널 댄스 그랑프릭스라고 저희는 그 국제적인 교류를 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좋은 기회들이 접할 수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지방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해외에 잘 접할 수 없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서울 중심으로 좀 많은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교육들을 직접 그 전문가들이 지역으로 와서 가르침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 우리 원장님들이 서로의 고통과 아픔과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한 가지의 주제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저희는 국제춤 그랑프리라는 조직으로 무용학원 원장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고요. 무용 콩쿨 또는 뭐 유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근데 물론 워크숍이랑 무용 콩쿨에서 외국 팀들도 참가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참가자들이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좋은 외국 발레 교수님들이 초빙을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용학과를 졸업하는 친구들의 가장 로망은 우선은 무용단 입단이고요. 또 이제 무용단 입단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거의 대다수 안무자 또는 뭐 그 컴퍼니 또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일단 학부모님들이 정부에서 하고 계시는 거리두기에 동참하기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셔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일단 수업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운영 자체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너무 간절한데 이건 우리 바람처럼 언제 끝날 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또 만약 기다리고 있기만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이걸 계기 삼아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혹시나 이게 안정화되면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간간히 회의도 하고 만남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출하는 이 아이들이 그것에 희열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미래까지 생각을 할 때 그 미래를 저희가 열심히 과정을 통해서 이뤄주고 그 결과를 이뤘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은 너무나도 뿌듯하죠. 춤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의 흘린 무수한 땀들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는군요. 지난 2019년 겨울, 춤소리 댄스 가족들 모두가 중국 심천에서 열린 중국 틴탑 국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창원을 넘어 아시아로 진출한 춤소리 댄스 학생들, 화이팅! 3일간의 대회 기간마다 3만 명이 예산을 치렀고 그중에서 300팀이 본선에 올랐는데요. 화려한 무대와 대회 스케일에 깜짝 놀란 아이들은 한국 대표라는 무게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의 많은 댄서들이 모여 춤으로 하나 되는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에 한국 대표 춤소리 학생들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최선의 연습을 다했고요. 마룻바닥에 수많이 흘렸던 땀방울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예선을 거친 총 300여 팀과 함께 열심히 춤을 추었고 결국 최종 우승! 학생들 모두 자랑스런 태극기를 무대 위로 그것도 우승해서 들어올렸습니다. 다들 애국자가 된 학생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아에서도 인정받은 춤서리 댄스 아카데미 실력은 다들 아실 텐데요. 학생들이 아카데미에서만 연습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 이현 대표는 지역의 행사나 공연 섭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산 로봇랜드에서 공연 초청을 해주어 주무대에 춤소리의 모든 단원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춤을 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들도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단원들 모두 리허설은 충분히 해야겠죠?
크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대표와 스태프들도 전날 공연을 모니터하고 오늘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마지막 춤 리허설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로블랜드 초청으로 공연하러 왔습니다. 코코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코코, 화이팅! 아, 잘하자, 얘들아. 긴장되진 않지? 이제 많이 해봐서 조금 긴장돼. 수없이 무대에 올라도 항상 긴장된다는 이현 대표. 백스테이지에서 무대에 올라가는 어린 후배들 한 명 한 명에게 긴장하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아이돌 가수, 댄서. 안무가 등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없이 흘린 땀방울에 이곳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몸짓이 합쳐져 본인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 같네요. 하이파이브 한 번 해주세요. 잘하네. 마지막 공연 마지막 3회차 공연이 드디어 끝이 났고 마지막 공연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출연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 자세와 눈빛이 너무 소름끼치게 멋있었어가지고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에 더 좋은 무대 기대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레와 현대무용가, 댄서를 넘어 이제는 프로듀서, 문화인,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을 소화하는 이현 대표. 지역 문화예술가의 삶은 어떠할까? 아직 무대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나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젠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할까? 첫 제자이자 이젠 같은 일을 하는 운명의 동반자와 나누는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니까 그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샘대로 이제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현수 무용학원에서 선생님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으로 오셨고 제가 그때 예고 간다고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을 너무 받은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뒤에 미니아도 있었지만 그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선배 대선배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졸업하시고 실입을 준비하시 이제 들어가셨고 해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선생님이 그때 한번 레슨 한번 하시는데 너무 놀란 부분이 있어요.
다리가 이 허기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대단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쪼쪼꼬만 최고예. 완전 테크닉이 너무 뛰어나니까 와 내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앞에서 선생님으로서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그때 첫날 첫 수업이 기억나. 그쵸 그런 수업. 첫날 근데 나도 그때가 내 인생에서 첫 수업이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입단을 시립에 대구 시립에 입단을 하고 첫 레슨을 이제 비번장 그때 아이들 가르치러 갔었는데 사실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떨고 있었어. 떠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긴장하고 떨고. 그쵸. 그런데 그 열정이 그때는 우리가 최고로 느껴진 거예요. 이 춤이 좀 종합적인 예술인데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그럼요, 건축가도 맞아요. 함께 할 수 있고 건축가는 맞아요. 소품 뭐 너무 이 지금 다 이게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춤에 소재가 되고 소재가 맞아요. 되고 재료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참 우리 그 장르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이제 또 그 전공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요. 다양한 춤을 좋아하고 다양하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시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떤 장르를 하고 뭐 어떤 전공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무대 위에 뭘 보여주고 싶고 디렉팅하고 연출하는지가 더 이제 나한테는 중요한 게 돼버린 거지. 맞아요. 언제든지 선생님 딱 붙어 있을 테니까 달려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악수를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10년, 20년 네. 지금처럼 네. 우리 사이 변하지 않고 네.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어. 네. 춤에 대한 열정, 학생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현 대표. 그 학생들이 대표님께 영상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향미입니다. 원장님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주셔서 저희 학원을 되게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학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원장님을 뵈고 또 춤서리를 이렇게 춤서리 학원에 와서 춤을 추게 된 이후로부터 정말 그냥 딱 행복하게, 말 그대로 행복하게 춤추고 춤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감동을 했던 건 이런 뭐 큰 대회라든지 뭐 작은 공연이나 아니면 자잘한 사소한 촬영 하나도 원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늘 봐주시더라고요. 늘 챙겨주시고 뭐 의상이나 춤 이런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봐주셔서 그런 원장님의 디테일함과 또 그런 정성에 제가 또 감동하고 늘 열심히 친구들이랑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촬영이나 대회나 이런 공연 원장님과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꼭 길게 춤을 추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고3 박지혜입니다. 제가 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댄서라는 꿈을 가지고 춤서리에 왔는데 여러 가지 춤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촬영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장님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되게 춤이 마냥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여기 춤서리에 온 이후로 원장님을 만나고 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무대도 많이 서보고 또 원장님께서 저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춤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진심으로 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멋있는 댄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이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 춤. 결국 이 학생들도 내 몸 안에 있는 열정과 순수한 끼를 온몸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현 대표는 그 학생들이 춤으로 사회와 대화하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어깨를 밀어가지고 크게 한번 돌려서 무릎을 오른쪽에 91도 다시 여기서 들어서 91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손 시작 하고 1, 2, 3, 4, 5, 6, 7, 8. 자, 우리 같이 하는 것 시작. 빵! 각자 포즈. 그렇지. 유리야, 좋은데 여기에서 갔으면 반대로 좀 밀고 뭔가 몸을 조금 더. 빵! 좋아. 계속해. 유미야, 반대로도 좀 이렇게 움직여봤어. 몸을 더 반대로. 위에는 조금 높이감을 주고, 밑에는 프리스타일로 더 움직이고.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이런 시간 자주 가십시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다가 말 그대로 취미와 그냥 좋아서 하다가 계속 하다가 보니 아이도 이제 느끼게 되고 저 또한 우리 여기에서는 입시라는 관문을 또 통과하는 그런 게 있어서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서 여러 장르와 체계적인 춤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어리다 보니까 그냥 춤꾼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무가 뭐 교수 이렇게 크게 꿈이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체계적이게 되고 여기서 아마 체계적인 학습을 배우다 보니까 학습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여러 장르와 이렇게 체계적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마 꿈도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가 내 개인적으로 컴퍼니를 운영하고 춤서리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한 지 23년이 되는 해인데 되돌아보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너무나도 어렸고 내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어야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운영을 하고 좀 그렇게 지내보다가 최근에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좀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무게감?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뭐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꿈은 바램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춤서리는 있었으면 좋겠다. 슬프지만 뭉클한 아름다운 네. 누가 어떤 경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년, 20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춤서리가 돼주면 참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조심스럽게 그런 꿈도 꿔보고 될 거예요.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김 원장이 더 많이 도와주길 바래. 네. 알겠습니다. 때론 시를 춤으로 표현하고 때론 억울함, 환희, 슬픔을 온몸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춤. 어느 소녀에겐 꿈이고 어느 소년에겐 목표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가는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춘들. 나침반까진 아니더라도 등대처럼 오롯이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인생의 선배. 힘이 들고 지쳐도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현 대표는 연습실 바닥에서
공연장 백스테이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